요즘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. 너무 힘들죠. 네,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막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점집을 안 와. 상담비가 아깝대.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라 한 게 아니라 와, 돈 사람이... 들어오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? 돈 들어오는 방법, 금전 네. 들어오는 방법? 네. 있죠. 근데 이거 나 신비방술 돈 많이 받고 알려주는데 공개해? 공개하세요. 공개해? 경기도 그런데 그래 뭐 손님들이 돈이 있어야 와서 또 이런 데도 쓰시는 거니까 이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이거는 사행성은 안 돼요. 어떻게 보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유용한 팁인데 내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그 사업장에 문이 없다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오가는 문 간은 있을 거 아니야. 거기에다가 황금색 동전 있죠. 10원짜리. 10원짜리를 내 나이만큼 봉다리에 움켜.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이 오가는 문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놔요. 그러면 막힌 게 뚫린다. 막힌 게 뚫려요? 그럼. 안 들어오던 돈이 들어온다. 나 이거 손님들한테 진짜 비싸게 주고, 비싸게 받고 알려주는 건데.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, 선생님. 비싸게 주고 알려주는 건데. 돈 있어요. 아무튼. 그래서 내 나이수만큼 그 동전을 뭉뚱그려서 봉투나 이런 거에 담아서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세요. 그러고 나면은 나의 막혀있던 기운이 열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움크려있던 기운이 확하니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돼요. 아무튼 이건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팁. 근데 뭐 코인을 했어요, 주식을 했어요, 돈 들어. 그거는 사행성이라 안 돼. 알겠습니다.